별의 고도와 같은 고장이니 우리가 숨어 있기로는 안성맞춤이오. 아무리 절의 고도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루 이틀이면 모를까 숨어 살기는 어려워요. 더구나 상금을 내건 우리를 잡아들이려고 하는 처지니. 부인,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지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는데 우리라고 평생 죄인으로 낙인 찍혀 도망만 다니면 살고 있겠소? 상감의 총애를 도탁해 받고 있는 김상궁을 비난하는 상소를 올린 것이 잘못입니다. 김상궁과 손을 잡고 있는 최승지가 알고 나면 과연 최승지가 대감을 곱게 놔둘까 있사옵니까? 상소만 올리지 않았어. 그렇다고 국록을 먹고 있는 내가 치맛바람으로 인해서 국기를 어지럽히고 있는 내가 어찌 감히 외면을 할 수가 있단 말이오. 그럴 수는 없었어. 최승주와 김상궁 후안이 두려워서라도 기어이 우리를 찾아내려듣겠습니다. 그렇지.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고 할 위인들이니. 상감이 분노하신 틈을 타서 어쩌면 대감을 역적으로 모아 이런 처지를 만듭니까? 사필귀정이란 말이 있어. 두고 보시오. 머지않아 반듯한 세상이 찾아올게요. 이 판사께서 성품을 강직하시고 더구나 장차 도빈이의 장인들 어린이신 최승지의 모함에 걸린 저희를 모른 줄 안 아시겠지요? 이 판서도 김상궁 최승지의 눈에 가시가 되는 존재네. 당분간은 힘을 쓰기가 어려울게요. 부인, 임명은 제청이라 했소. 너무 신뢰하지 마시오. 왜 그러는 거야? 어? 아니,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인가 하려거라.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소리가 들리다니. 점점 다가옵니다. 아니, 뭐가 다가온다는 게야? 저기 유리바람을 가지고 사람을 놀래키는. 아니, 뭘 보는 게야? 앞을 못 보는 청맹간 주제에? 내가 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어? 헛기별 본 거요?
여인은 누구시오? 저승사자. 근데 여긴 어인 일이시오? 이 승인은 다 됐으니 저승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아니, 어느 누가 이 승인연이 다 됐다는 게요? 백판서댁 일정 모두. 아직도 청청한 나이신데. 타고난 명운이 그뿐이니. 판서대감께서는 청렴 결백하시고 상감에게는 충신이여 부모에게는 효자시고 처자에게는 착한 남편 훌륭한 아버님이십니다. 미물인 벌어지 하나도 못 죽이시는 인정이시온데 무슨 죄가 있어서 벌써 이승에서 모셔가시려 하옵니까? 타고난 명운이 그뿐인 것은 이 호리병 사람의 혼백을 담아 저승으로 가지고 가는 것. 아니되요, 아니되요, 아니되요. 그럴 순 없어. 아니되요. 아니돼요. 그럴 순 없어. 그럴 순 없어. 아니돼요. 그럴 순 없어. 뭘 보고 중얼 거리는 긴가? 저승사자를 봤습니다. 아니, 뭐라고? 저승사자를 봤습니다. 또 꿈을 꾼 게로군. 언젠가는 옥황상제를 봤다더니. 어쩌면 좋지요? 아니, 뭘 어쩌면 좋다는 긴가? 무서워요. 무서워요. 머지않아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말 거예요. 무서워요. 별뚱한 선홍이 도망쳐봤대야 부처님 손바닥이랬다. 스승이 칼을 받아라, 역정놈아. 응? 내 이놈! 감히 네 앞이라고 무도하게 굽니다. 내 놈은 하늘도 없이 산다드냐? 상감 마마를 진노케 한 상소문을 올린 그 백가가 지금 어디 숨어 있을 것 같소? 글쎄올시다. 평소 대감과 그 백가와는 세교가 있질 않았소. 허나 나라의 죄를 짓고 몸을 감추는 처제 노인터에 세교가 조금 있다고 해서 숨을 거처를 발설을 하고 자취를 감췄겠소? 난 모르는 일이오이다. 그 대역죄인 백가가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가솔들을 데리고 자취를 감추었소만은. 글쎄, 지가 바라비니 하늘로 솟구쳤을 텐가
무린이 땅으로 숨이었을 텐가. 아마 지금쯤은 내가 붙여놓은 칼제비들한테 일족이 도륙이 나고 있을 게요. 아니 대감, 안색이 나쁘십니다. 뭐 심기가 불편하십니까? 아, 아니요. 대감 마님, 대역죄를 뒤쫓던 김가가 돌아왔습니다. 김가가 돌아왔다고? 아니 어찌 너만 그 꼴로 돌아왔느냐? 어서 자세히 알아보라. 예, 저 대역죄인 백가 일족은 어른의 가릴 것 없이 모두 도륙을 냈습니다만 백가가 거느린 계집 중 하나가 신기라 일컬을 만큼 꼬챙이 같은 쇠붙이를 잘 던져서 천가, 하가, 안가, 지가가 그 꼬챙이에 맞아 절명을 하고 저만 혼자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마님. 아니, 그럼 그 계집종을 놓쳤단 말이냐? 아, 아니었습니다, 마님. 제가 이 칼로 베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시정이와 청혼을 했던 그 어린 도빈 도령까지 죽음을 당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소. 이번 일로 백판서의 일가는 멸족을 당한 것 같소. 아니, 그럼 우리 시정이의 신세는 어찌 되는 겁니까? 다행스럽게도 도빈과 우리 시정이가 증언한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 그게 문제될 게 없을 터이나 백판서가 아니 됐소. 좀 전까지 그릭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오더니 바람 쐬러 나왔느냐? 네, 어머님. 아이고, 내 딸이래서가 아니라 정말 곱기도 하다. 달빛을 받고 있는 너를 보니 꼭 하강한 선녀 같구나. 어느 댁 도령이 너와 연분을 맺게 됐는지 그 도령은 대복을 타고난 게 분명하다. 김기가 언제 않느냐? 안색이 편하지 않아 보인다. 어머님, 상스러운 듯 싶어
무슨 얘기냐? 모녀지간에 어려워할 게 뭐가 있단 말이냐? 주저 말고 어서 말해봐라. 언제부터인가 전 잊어버릴만 하면 부끄러운 꿈을 꿔요. 부끄러운 꿈을 꾸다니? 알 수 없는 선비 한 분이 보입니다. 그분의 얘기가 낭자는 내 청혼녀 이거늘 날 두고 어느 남쪽 내 각시가 되려고 하느냐면서 원망스럽게 저를 보군해요. 뭐라고? 그 꿈을 꾸고 나면 제 가슴은 구멍이 뚫린 왠지 서러운 생각이 들어 견딜 수가 없어요. 아가, 아가, 그런 꿈은 내 나이가 되면 흔히 꾸는 꿈이다. 괴념할 거 없다. 밤이 늦었으니 그만 들어가 쉬어라. 네. 영감, 별 해결한 일이 다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게요? 글쎄, 시정의 꿈속에 웬 선비가 나타나는 말이 너는 내 청혼녀인데 어느 남쪽 내 각시가 되려고 하느냐 그런다는군요. 무엇이? 그 꿈을 꾸고 나면 가슴에 구멍이 뚫린 듯 바람이 휘휘 불고 슬픈 생각이 들어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이는 분명히 억울하게 죽은 도빈 도령이 원기가 돼요. 우리 시정한테 붙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지도 모르겠군. 틀림없어요. 우리 시정 이름 말할 것 같으면 인물은 달덩이요, 문장은 소동파요. 여인네가 갖춰야 할 음식 솜씨, 바느질 솜씨 골고루 익혀 어디다가 내놔도 내놓으라 하고 뽐낼 만한 색식감입니다. 근데 혼담이 있을 때마다 생각지 않았던 일로 깨져 이상한 일도 다 많다 여겼더니 도빈 도령이 원기가 되어 회방을 놓는 듯 싶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당신들 누구시오? 오래간만이구나. 폐허가 된 사원에서 만난 지 20년 만인가. 무엇하러 오셨소? 네 상전의 아들. 그 사람의 명운이 다 돼서 혼백을 저승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왔다. 그럴 리 없소이다. 우리 도련님의 나이 이제 겨우 21살밖에 되지 않았소이다. 아무리 생사 여탈권을 쥔 염라 대왕이라지만 이제 막 자라나는 나무를 베려들다니. 저승 사전님, 차라리 늙은 일 데려가시오. 그러면 순종하고 따라가리다. 네 명운은 아직도 30년이 남았어. 그래도 우리 대련님은 데려갈 수 없소이다. 꽃 같은 나이도 나이려니와 아직도 하실 일이 많이 남았소이다. 이 상전의 아들은 죽어야 해. 우리 대련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려야 하고 무너진 백씨 가문을 다시 일으켜야 되는 종갓집의 종손이외다. 데려가실 수 없소이다. 그것은 이승의 저승에서 이승의 사연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저승 사자님, 제발 우리 대련님 가엾게 여기시고 명보존 시켜주십시오. 우리 대련님을 멀리 피하시게 할까요? 죽음을 피할 순 없어. 그렇다면 우리 대련님이 품은 뜻을 이룰 때까지만이라도 죽음을 연기시켜주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저승 사자님.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해도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 죽음은 절대적인 것. 내 아들, 아니 우리 대리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빌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나는 이승의 혼백을 저승으로 옮길 그 밖의 것은 내 권한 외에 귀한 인명의 생사 여털권을 쥔 염라대왕께서 술이 취한 채로 명부에 우리 대리님의 죽음의 날짜를 적어 넣었던 게요. 무슨 억하심정으로 꽃 같은 나이에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젊은 사람을 벌써 저승으로 끌어가시려 하오.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데 염라대왕도 제대로 그 자리 보존하자면 이승의 원한을 깊이 사지 말라고 하시오. 이런 방자한 우리 대련님의 성함이 저승 명부에 똑똑히 적혀있는지 4년 월일이 똑똑히 오늘로 적혀있는지 다시 한번 봐주시오. 이런 거머리 같은 여인네가 있냐. 여보게, 명부를 열고 다시 한번 보게. 예. 아니 왜 그러는 게?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백도빈의 4년 월인은 오늘이 아니라 내년 이달의 오늘 날짜입니다. 연수를 잘못 봤군요. 뭐시라고? 이런 실수가 그렇지요. 내 아들, 우리 대리님의 죽음은 멀었죠. 하마터면 큰 실수를 범할 뻔했구만. 이승인들이 가끔 실수를 범하듯 저승인들도 가끔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지. 네 양아들의 명운은 내년 이달 바로 오늘이 끝이야. 그날 다시 만나기로 하고 이만 물러가겠어. 어디 편지 않으세요? 무사히 돌아왔구나. 무사히 돌아왔구나. 오늘 웬종일 산속을 헤맸지만 이 토끼 두 마리밖에 잡질 못했어요. 아주 운 나쁜 날이야. 하마터면 늑대한테 물릴 뻔했어요. 무사히 돌아와서 고맙다. 무사히 돌아와줘서 고맙다. 무사히 돌아. 어머니 오늘 이상하시네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고맙다. 고맙다. 곳에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이승남한테 넋을 잃으시다니 갈 길이 멉니다. 어서 가시지요. 백도빈을 데려오고 와야 되겠어. 어서 가서 그 혼백을 꺼내어놔라. 사자님에게는 생명을 빼앗을 권한이 없습니다. 생사여탈과는 염라대왕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권한밖에 일을 하시다가 어떤 형벌을 받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사나이를 만나기 위해서 꼭 1년 365일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냐.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다는 걸 잊으셨습니까?
기다리는 마음은 한 시각이 천년은 만년같이 느껴진다는 것을 너는 어찌 모르고 있느냐. 거기다가 문장은 당대 선비 중에 따를 자 없고요. 집안은 명문 중에 명문 좌의정택이 아닙니까? 이름은 최용재, 혼은 성품 맑기가 녹수 같다 하여 그의 선생이 녹수라 지어주었다라고 하더라. 부인 생각에는 우리 시정의 배필로서 어떻게 생각하오? 다시 없이 좋은 배필감으로 생각이 듭니다. 유모 생각은 어떻소? 예, 저 역시 마님 생각과 같습니다. 대감, 이런 좋은 혼처자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서 서두르셔서 혼사를 맺도록 하시죠. 그렇게 합시다. 무슨 일이냐? 매파가 왔습니다요. 아니 이 아밤에 무슨 일로? 마님, 혼사가 깨졌습니다요. 그게 무슨 소리요? 마님, 좌의정택 도련님께서 조금 전에 급사를 하셨답니다요. 뭐요? 땅끝에서 사랑하는 도빈 도련님을 만나뵈러 왔어. 나를요? 도련님을 한번 뵌 후 깊이 사모하게 됐어. 1년 후면 도련님과 나는 이별이 없는 곳에서 만나뵐 수 있으나 그때까지 참을 길이 없어.
이렇게 찾아왔어. 이별이 없는 나라. 사시사철이 없는 나라. 살아있으면서 죽음이 없는 나라. 죽어있으면서 살아있는 나라. 그곳에서 도련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가연을 맺을 수 있거든.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군요. 낭자. 난 낭자를 처음 본 순간 술에 취한 듯 몽롱해지고 구름을 타고 날아가는 듯 싶소. 살아있으면서도 죽어있는 듯 싶고 죽어있으면서도 살아있는 듯 싶소. 낭자. 난 낭자와 더불어 인연을 맺고 싶소. 그렇다면 도련님께서 소저가 거처하는 끝으로 오시면 우리는 인연을 맺을 수 있을게요. 낭자와 더불어 인연을 맺을 수 있다면 땅 끝까지 가겠소. 무슨 짓입니까? 사자님께서는 사자님의 권한 밖에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쩌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대왕님의 진노가 대단하십니다. 어서 돌아가십시오. 낭자! 낭자! 도비나, 무슨 일이냐? 왜 그러느냐? 아니, 낭자라니, 꿈을 꾼 겨로구나. 예. 어? 아니, 무슨 꿈을 꾸었길래 그리도 당황하느냐? 내가 죽을 꿈을 꾸었어요. 뭐라고? 내가 죽는 꿈을 꾸었어요. 아니에요, 꿈이 아니에요. 저승사자가 왔었어요. 태두, 태두, 우리 태두. 성태가 상컵을 물컵을. 태두 염전을 돌아 청옥하국 만당에다 태를 심고 홍성군마에 쓰셨는데 부동산 합속 동자가 태두로서 신근을 심고 동자 태자를 매셔서 천지를 대명하기오니라. 왕기살이 끼어 혼사마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왕기살이 낀 게요? 정께가 하도 이상하게 마님께 감히 아랠 수가 없군요. 염려 말고 점께 나온 대로 바로 아래게. 아가씨한테 정원한 분이 있다고 점께에 나오는군요. 뭐라고? 그게 무슨 당치 않은 점께인가? 이모는 잠 자고 있게. 단골래 어서 사실대로 말해보게. 정원했던 분의 양친 원기가 되어 아가씨의 혼살을 깨칩니다. 어떻게 해야 그 원기살이 풀리겠는가? 아가씨께서 정원했던 그분과 혼사를 치르지 않는 한 어떤 혼담이 오가도 깨집니다. 그 원기들은 아가씨가 정원했던 분과 혼사 맺기를 일구어심 바라와서 살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긴가? 정원했던 사람과 혼사를 맺기를 원하다니.
아니 그럼 살아있는 내 딸과 죽은 혼백과 짝을 채워주라는 얘긴가? 돌아가시다니요. 그분은 두 눈이 시끄럽게 살아계십니다. 뭐라고? 아니 마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살아있다니. 틀림없이 살아계십니다. 영검한 우리 태주께서 헛점기를 내지 않으시지요. 그분은 빼어난 인물에 인품 또한 훌륭합니다. 학문은 말할 나이도 없거니와 무술에도 능한 허는 장부시지요. 믿을 수 없는 얘기로구나. 내 정께가 틀리면 이 열 손가락에 기름을 발라 불을 지르겠습니다. 온몸에 기름을 발라 불을 지르겠어. 아프사 절통할 일이로구나. 그 도령의 명이 너무 짧구나. 1년 뒤에는 수명이 다해 떠날 운수구나. 아니, 마님,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인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귀하신 대리님의 어머니 노릇을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난 모든 사실이 믿어지질 않아요. 대리님, 간교한 최승지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리려면 우선 무너진 백씨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야 합니다. 그 점 잊지 마시고. 그동안 날 이렇게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걸렸소. 말씀 낮추십시오. 이 천한 것에게 존대 말씀이시라니 당치도 않으십니다. 제가 그동안 돌아가신 도련님의 할아버님의 은덕을 생각하면 백분의 일도 다 갚질 못했습니다. 우리 집안도 최승지에게 일족이 희생을 당했지요. 제 눈도 그때 이렇게 멀게 되었고요. 그때 돌아가신 도련님의 할아버님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승지에게 원한을 갚으려고 무술을 익히고 있는 저에게 원한은 또 하나의 원한을 낳으니 때를 기다리라 하시며 세상이 이른 사필귀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만 굳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대련님, 대련님, 어서 이제 이곳을 떠나시오. 한양 이대감 댁으로 가보십시오. 그 댁에서는 시정 아가씨의 정원자로 대련님을 반갑게 맞이해드리실 것입니다. 단골래의 말대로라면 오늘이 보름날, 바로 도빈도령이 온다는 날짜지요. 비터지지가 않는군. 그때
말에 의하면은 백판서 댁 일족은 도륙을 당했다고 하던데. 하여튼 더 기다려 봅시다. 나리마니, 나리마니. 무슨 일이냐? 웬 젊은 객이 나리마님을 뵙게 다옵니다. 젊은 객이? 예. 어서 들라 해라. 아, 예. 이제 이분이 나리마님을 뵙게 다옵니다. 웬 객인데 나를 보자는 게요? 이 몸은 백도빈이라 하옵니다. 2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중자 서자 되시는 어른께서 저희 가친이 되십니다. 절 잊지 않으셨겠죠. 있다니 놀랐구만. 어디서 누구 손에서 이토록 준수하게 성장을 했더란 말인가. 어른께서 저를 백도빈으로 받아주시니 예를 올리겠사옵니다. 도련님께서 오셨군요. 밤마다 꿈속에서 익힌 도련님. 처음 뵙는 남자가 어찌 이리 눈에 익는가. 마치 몇백 년 함께 지낸 듯한 이 정겨움 어디서 우러나오는 겐가. 여기 있습니다. 경망스럽게 소란을 떨어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별 말씀을 좀 어떠십니까? 기운이 없을 뿐 괜찮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그만하시길. 뭔가를 보고 크게 놀라셨는데 뭘 보셨습니까? 아가, 뭘 보고 놀랐는지 어서 말해봐라. 아가씨, 말씀해 보십시오. 자, 밤이 깊었으니 자네 나가서 쉬게. 예. 나가서 손님 잠자리로 다 드리게. 예.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잃은 데다가
가사는 풍지 박살이 되어 어려운 살림 속에서 남의 손에서 자랐을 텐데 어찌 저토록 준수하게 성장을 했을까? 참으로 놀라웠군. 신은 못 속인다더니 명문 백판서 대감댁의 혈통이 그대로 이어진 듯 싶습니다. 꿈속에서 보였던 선비가 바로 도빈 도련님이었어요. 천정 배필조구나. 다행히도 우리 시정의 배필로서 부족함이 없으니 날짜를 정해서 혼례를 치르도록 합시다. 네 생각은 어떠하냐? 대감, 도빈 도련 기품이 늠름하고 예의범절이 벗어난 데가 없고 학문이 깊고 무예까지 능하다는 건 단골일 들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1년 후에 명이 다해 죽는다니 그걸 알고 어찌 내 귀한 여식을 그리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골내 점괘가 용타구를 알아. 일찍이 언약했던 일륜 대사를 어찌 깨칠 수가 있단 말이오. 하지만 내 귀한 녀식을 청상과부가 될 줄 뻔히 알면서 어찌 그리와 혼사를 맺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시정아, 도빈 도령은 달려보고 다른 남편감을 1년 후에 죽는다는 그 도령한테 어떻게 출가를 한단 말이냐? 그분은 제가 어머님의 태중에 있었을 때 정혼했습니다. 그 사람이 불운하게도 짧은 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래서 굳게 맺은 신의를 어길 수는 없어요. 비록 제가 슬픈 청상의 몸이 된다고 해도 그분과 정혼을 했으니 그 언약대로 출가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좀 쉬십시오. 쇠뇌가 뒤겠습니다. 유모, 아직은 일이 몸에 배지 않아 서툴지만 유모보단 나이가 있으니 내가 찌는 게 더 빠를 거예요. 금지 오겹으로 귀하게 자라나신 대가댁의 아씨께서 피난설이 천한 사람보다도 더 일을 많이 하시니 셋내 아시비기가 명구스럽습니다요. 유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집일 내가 하는데 유모가 명구스럽 게 뭐가 있어요? 그 어려운 처지 속에서 서방님 학문을 익히게 하고 무예를 닦게 하며 반듯한 성품을 키우신 유모를 생각하면 고맙기 그지없어요. 나라에서 어서 속히
우리 서방님의 죄 없는 죄를 풀어주시어서 우리 서방님도 떳떳한 세월을 사셔야 할 왜 그러세요, 이모? 아씨, 내 아씨께는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글쎄, 우리 서방님께서 무슨 운명을 타고나셨는지 보름 후면은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된답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해 보름이 모자라는 1년 전에 우리 서방님의 혼백을 저승으로 가져가겠다는 사자의 사신을 만났습니다요. 그게 틀림없는 사실이었나요? 사실이었죠. 이제 보름이면 틀림없이 저승사자가 우리 서방. 아니한데 아씨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나 보군요. 놀라시지 않는 걸 보니요. 단골리한테 그런 예언을 들었어요. 하지만 난 그 예언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틀림없이 저승사자는 올 겁니다. 어쩌면 좋지요. 서방님도 그 사실을 아시나요? 죽는 꿈을 꾸었다는 얘기는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실은 모르고 계실 겝니다. 서방님,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어요. 이 불쌍한 기주를 숨겨주십시오. 이 화를 면하면 그 은혜 잊지 않고 갚으리다. 저쪽에 동굴이 있으니 그쪽을 피하시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부탁해. 나를 뒤쫓고 있는 자가 무슨 말을 해도 바로 듣지 마십시오. 그 자는 천년 묵은 구렁이가 사람으로 도섭을 한 자올시다. 여기 섞어라! 이리 도망친 계집애를 내놓아라! 난 알지 못하. 네가 그 계집 대신 목숨을 바치겠느냐? 난 알지 못하오. 으씨! 그래도 그 계집을 내놓지 못하겠느냐? 난 본 적이 없어.
백도빈의 미용은 아직 보름이나 남았는데 일각이라도 빨리 백도빈의 혼백을 저승으로 데리고 가려는 사자님의 함정이 이승의 사내에게 연연하여 권한밖에 일을 하시다니 정녕 무모하십니다 사자님. 권한밖에 일을 하시다가 어떠한 형벌을 받는다는 걸 저승의 설자를 잃고 구천을 헤맨다는 것을 내 어찌 모르겠느냐. 하지만 아직도 연모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구나.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불길한 예감이. 제발 서방님께서 무슨 일이 없으셔야 할 텐데 집안에 불길한 일이 생기려면 내 온몸이 떨리는 이상한 징조가 왔었지. 지금이 바로 그래요. 왜 이런 징조가 또 올까? 한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유모 서방님께서 무슨 병고가 생기신 게 아닐까요?